빅토르 첸은 1962년 구소련 카자흐스탄에서 한인 2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국원학교에서 회화, 조각, 공예를 공부하였으며 1980년대 초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1984년 4인조 밴드 키노를 결성하여 활동을 했다. 빅토르 첸은 변화를 바라는 소련의 젊은이들에게 록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반전 메시지와 함께 부조리에 반항하는 저항의식 등을 강조하여 소련 청년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였다.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 젊은이들은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모여 빅토르 첸을 추모하는 담장을 지키고